동북아 사람들은 모두 말이 통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한국사에서 부여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 고구려와 백제가 이 부여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부여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낳은 모국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구려와 백제가 부여에서 나왔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실제로 고구려와 백제는 말과 의복, 풍습이 같았습니다. 이는 고구려와 백제가 아주 오래 전부터 하나의 민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생활했음을 시사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부여에서 나왔다고 하는 고구려가 부여를 멸망시키고 흡수합니다. 실제로 부여에서 나왔든 아니면 정치적인 필요성에 의해 부여의 후예를 참칭했든 간에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고구려가 부여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부여와 고구려, 백제인들이 말이 통했다는 것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제도권 역사에서는 은폐하고 가르치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다음 내용을 들어보시면 깊이 와닿으실 겁니다. 이 고구려, 백제와 말이 통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구려와 백제와 말이 통하는 민족이 또 있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바로 거란과 시류입니다. 위서 시류전에는 이런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거란, 고막해, 두막루의 언어가 같다. 두막루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부여가 망하고 나온 부여의 유민들입니다. 그러니까 거란과 고막해라고 불렸던 시리 그리고 두막루라는 부여의 후예는 모두 다 같은 언어를 공유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부여에서 나온 고구려와 백제는 말과 풍습, 음식이 같습니다. 당연히 고구려와 백제는 부여와도 말은 물론 여러 가지가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여는 거란과 시리와 말이 같습니다. 벌써 뭔가 눈치채셨겠지만 그렇다면 결과가 나옵니다. 이 거란과 시리는 부여와 말이 같고 부여와 말이 같은 고구려와 백제와도 말이 같다는 것입니다. 증거를 도출해 볼 수 있습니다. 시리는 두막루의 서쪽에 있었습니다. 부여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생활했지요. 선비족 역시 만주 하얼빈 선비산 어딘가에서 발언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선비족은 북방지대에서 강력한 흉노를 대체하며 북방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 된 종족입니다. 이 선비족에게 시리가 흡수되었습니다. 선비족이 만주에서 발언했다고? 그렇다면 선비족 역시 고구려와 백제와 말이 같고 부여, 거란, 시리와 말이 같을 것입니다. 최소한 서로 아주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흡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백제와 신라 역시 말이 통했다고 했고 백제가 신라 애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진화에서 통역을 해줬다고 하니 신라 역시 진화와는 말이 안 통해도 북방 사람들과 말이 통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막연한 추정처럼 들리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또한 실제 사실입니다. 최근 북행을 써낸 허성관 박사에 의하면 고구려는 선비와 말이 통했고 선비족의 나라인 북위의 왕이 고구려 귀족 삼촌들을 불러다 고구려 귀족들과 함께 북위의 정권을 장악하고 경영한 바 있다는 사실을 문헌으로 확인했습니다. 말이 같았다는 것은 범상치 않은 일입니다. 말이 같았다는 건 아주 멀고 먼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과 거란, 시리가 거의 하나의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부여와 고구려, 백제, 선비, 거란, 나중에 문헌의 몽골 시리나 달말 시리로도 불리며 몽골의 모태가 된다는 시리까지도 이들과 같은 말을 썼습니다. 위서에 따르면 시리도 당나라 후기에 초원과 몽골 고원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왜 당나라 후기에 이들이 북방 초원과 고원으로 갈까요? 그것은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여 백제와 고구려를 순서대로 멸망시키고 일방적으로 삼한일통을 외쳤지만 아무도 신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고구려, 백제 유민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남은 사람들은 신라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라 중심의 중앙집권이란 존재하지 않았던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고구려가 멸망했기 때문에 만주 북방에 남아있던 나머지 고구려와 관련이 깊은 민족들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흩어졌던 거지요. 이렇게 흩어져버린 사람들이 바로 요하문명권 민족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요하문명권으로 유입되기도 하였으며 그 요하문명권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다시 퍼져나갔습니다. 이들은 과거부터 함께 살았고 당연히 같은 민족입니다. 당연히 고조선의 역사의식을 공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하나같이 한족들에게 달려갔습니다. 한족들을 지배했습니다. 노예로서 법제화하고 다스리고 철저하게 착취하고 띠꺼운 티를 내면 가차없이 응징했지요. 북방민족들은 우리와 싸울 때도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같이 한족들에게 보였던 모습들과 비교하면 우리와 몇 차례 전쟁을 치른 것은 그저 사소한 주먹다짐에 지나지 않았지요. 이것이 바로 요하문명권의 동북아의 민족입니다. 요하문명은 황하문명보다 수천 년을 앞서고 있는 문명이고 이 문명권의 민족들은 전통적으로 한족을 지배해왔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나라와 당나라 역시도 선비족의 나라였을 정도니까요. 현재 우리는 북방민족들을 케이크를 썰듯이 구분하면서 오늘날의 국가 개념을 적용해서 생각합니다. 진화 민족이 동북아 사람들을 구분해 놓은 용어를 맹종하면서 한국과 진화가 다른데 쟤는 거란족이고 쟤는 여진족인데 뭐가 통하겠어? 쟤는 저렇고 쟤는 또 이랬어? 이렇게 북방사를 가르칩니다. 하지만 문헌들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모두가 말과 문화가 통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진화인들이 동원이 동인이 하면서 구분해 놓은 것과 관계없이 동이랑 동호가 다르지 않다고 봐야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이이고 고조선은 동이인데 진화 문헌 삼국지와 위략에서는 동호를 조선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사마천의 사기에서는 동호가 오한의 선조이고 나중에 선비족이 되었다. 동호는 흉노의 동쪽에 있어서 동호라고 하였다 라고 전합니다. 유물적으로도 동호 지역에서 우리 고조선의 비파영동검과 구들장이라 불리는 온돌들이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온돌은 우리 민족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진화인들은 자기들 문헌에 우리 쪽 사람들을 동인이 동호니 비하하면서 갈라놨지만 그 문헌들을 보면 동이와 동호가 모두 고조선 사람들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북방 민족들의 이름이 변하는 것은 그 민족들이 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야 똑같지만 자기들끼리 서로 흡수하고 분열하면서 시기적으로 이름들이 바뀌는 겁니다. 동호가 북방 초원 일대에 있다면 그들은 우리와 동일한 역사를 공유하는 고조선의 지방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천 년을 이어온 고조선이 동요하면서 중앙 사람들과 지방민들이 와해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부여 등등과 북방의 흉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가 말이 통했다는 것을 처음에 설명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내용을 처음 접해봅니다. 이는 문헌조차도 안 본 자들이 모여서 역사의 석권과 역사교육권을 장악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역사 해석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자기들이 말하는 게 정설이라고 주장합니다. 언론은 그것을 받아 그대로 국민들께 전합니다. 하지만 문헌적 정설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게 문헌적 정설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들이 정설이라고 말하는 것은 심도 있는 검증을 거친 정설이 아니라 역사계를 장악한 식민사학자들끼리의 일반적으로 합의한 통설이겠지요. 그렇게 자기들끼리 합의한 자기들의 통설을 정설이라고 주장하고 언론은 그것을 받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단사학은 진화인들이 우리를 케이크처럼 갈라서 문헌에 써놓은 것을 맹종하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와 북방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유물이나 유적 등이 북방에서 나타나면 그것들이 동호계열의 유물과 유적으로 보는 거지 우리의 역사로는 안 보는 것으로 합니다. 차라리 교과서에서 빼버리고 가르친다는 거지요. 실제로 우리 교과서 내용은 고대사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있는 내용은 그마저도 엉터리지요. 역사 해석은 과학이나 수학 공식처럼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검증과 토론조차도 없이 기초적인 문헌조차도 읽지 않은 역사 기득권 세력이 역사 해석권과 역사 교육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역사를 대중들에게 설파하는 것은 사실 상당한 리스크가 따르는 일입니다. 실수하면 민망해지지요. 이미 유명해진 학자가 자신이 역사를 구조화해서 설파를 했고 사람들은 이미 그걸 들으면서 끄덕끄덕거렸는데 이제 와서는 모든 나의 말이 헛소리였다라고 하기에는 세상 모든 대중들 앞에서 자신의 치부를 까서 보이는 것처럼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문헌도 안 읽고 만들어낸 뇌피셜을 가지고 정설이라고 우기고 검증과 토론은 피하며 언론에만 일방 통보하는 식인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사는지는 생각해보셨나요? 우리가 배우고 사는 게 진짜 역사가 아니라 문헌도 안 읽은 역사 기득권자들의 뇌에서 나온 피셜을 배운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배우면 그게 사상이 되고 사상은 곧 행동이 되고 행동은 곧 그 사람을 규정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어디에서 근간하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좋은 하루 되세요.